오늘은 네오젠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세 가지 제품만 딱 골라서 너한테 추천해줄 거야. 첫 번째 아이템은 바로 메탈 메시카라라고 해. 볼륨 빡! 컬링 빡! 롱래쉬 빡! 이게 내 인생 마스카라야. 이만한 마스카라가 없더라고. 두 번째 추천템은 뭐야? 네, 두 번째 추천템은 바로 오일스틱이야. 내가 사실 워시부터 모든 스킨케어 제품을 네오젠 제품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세 가지만 골라오기가 되게 힘들었거든? 근데 이거를 골라온 이유는 광채 표현을 확실하게 해줘. 내가 워낙에 건성이고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밖에 나가면 찬바람, 안에 들어가면 히터 때문에 무슨 가뭄 아니고 아침부터 밤까지 진짜 피부에 수분감이나 유분감이 하나도 없어서 나는 그게 정말 스트레스거든? 근데 얘는 이 제품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극건성의 모든 고민을 싹 해결해 줄 수 있어. 원래 오일 제품 좋아했었어? 아니, 나는 건성이지만 오일의 그 특유의 답답한 느낌이 싫어서 잘 안 발랐는데 얘는 발림성이 되게 가벼워. 부담스럽지가 않아 전혀. 평소에 오일 스틱 어떻게 활용하는데? 나는 얘를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도 항상 그냥 얼굴에 쓱쓱쓱 그어서 편하게 발라서 흡수시켜주기도 하는데 사실 얘가 좋은 이유는 겨울에 가지고 다니면서 메이크업 수정 바로 하면은 얼굴에 무조건 뜨게 돼 있거든? 근데 얘로 손이 더러워도 괜찮아. 손 쓸 필요가 없거든. 그냥 이렇게 쓱쓱쓱 그어주고 메이크업을 해주면 금방 메이크업 처음 한 것처럼 피부 표현을 깔끔하고 윤기나게 해줘. 얘를 손끝에 살짝 톡톡톡톡 묻혀. 어때? 내 광채 잘 보여? 그래서 한겨울에 극건성인 내 피부에 이 오일 스틱은 완전 필수템이야. 저번에 얘 놔두고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가지고 나온 적도 있다니까? 마지막 꿀팁은 이렇게 하면 리케어도 가능하다? 세 번째 추천템은 뭐야? 세 번째 제품은 바로 이 블랙 볼륨 크림이야. 자, 일단 보여줄게. 이게 블랙 젤리 같은 제형인데 엄청 쫀득해서 이렇게 나 지금 엄청 열심히 흔드는데 너 떨어지지 않아? 이 쫀득함이 느껴져? 봐봐. 그래서 그 제품이 왜 좋아? 내가 얼마 전에 야외 촬영을 6시간 동안 하러 간 적이 있거든? 나가기 직전에 누가 이 블랙 볼륨 크림이 좋다고 강추를 하는 거야. 손등에 그래서 왼쪽에만 슥 바르고 나갔어. 근데 6시간 동안 겨울이니까 찬바람 엄청 맞고 추위 참고 그랬잖아. 근데 6시간 후에도 왼쪽 손등은 핸드크림을 금방 바른 것처럼 촉촉함이 그대로 유지돼 있더라고. 진짜?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내가 그 사이에 손도 많이 씻고 밤에 샤워도 하고 그랬잖아. 근데 다음날도 왼쪽 오른쪽 손등의 피부 결이 다르더라니까? 와, 보습력이 진짜 대박인가 보다. 이게 보습도 보습인데 영양감이 진짜 최고의 크림이야. 영양감이 너무 높으면 아침에 메이크업 할 때는 못 쓰잖아. 화장 밀리고 흡수도 느려서. 근데 얘는 흡수도 빠르고 바른 직후에 피부결을 한번 싹 정리해주기 때문에 바르고 착착착 흡수시키고 메이크업을 해주면 피부결이 진짜 예쁘게 표현되더라고. 그리고 당연히 고영양이니까 밤에 듬뿍 바르고 자잖아? 그럼 아침에 블링블링한 피부를 만날 수 있어. 아침부터 눈 뜨잖아? 분해나는 피부를 연출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 준비한 지니의 네오젠 베스트 3는 이렇게 세 가지야. 어때? 잘 기억했다가 꼭 써봐. 오늘 추천템 알려줘서 고맙고 오늘 너무 수고했어. 그럼 나 이제 밥 먹으러 가도 돼? 응, 맛있는 거 먹고 와. 갑자기 나 너무 신났어. 나 이제 간다. 안녕, 더미. 안녕.